생일이 외모였죠? 내 생일. 와! 봐봐. 이 노래는 무슨 노래야? 뭐지?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아니야? 축하합니다. 이거랑 그냥? 아, 일단 아니, 불을 붙일까 그러면? 아니, 일단 오늘 뭐야? 아니, 도현 언니가 가족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를 할 예정이었어요. MC요? 네, MC예요. 오늘 1일 MC예요, 여러분. 와! 그래서 MC는 성공하고 오늘 오늘 멤버들이랑 같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 예를 이렇게 켰습니다. 맞아요. 와! 네. 자, 그러면은 빨리 한번 불을 붙여볼까요? 예스! 20이야. 언니 불도 안 켜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요! 오! 아, 진짜. 또 시작됐다. 지수연 짱짱걸 지수연 짱짱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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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맞다! 뭐해
그때는 우리가 롤링페이퍼도 써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대박. 그래서 벌써 1년이라니. 진짜 시간 빠르다. 말도 안 된다. 1년 뒤 밝혀주세요. 1년 만에 한 비밀. 야, 김두는 왜 이렇게 설레게 생겼어, 오늘? 어. 약간 지금 먹는 것도 아, 지금. 아, 어깨 봐. 어깨 까세요. 오케이. 빨간이다. 어머. 네. 보또 먹, 도연아 많이 먹어. 이 금가루가. 나도 딸기. 오늘 저희가 앞에 멘트님의 스케치북을 하나도 안 읽고 있어. 계속 내면하고 있어. 무시하고 계속 내면하고 있어. 계속. 아, 진짜 웃겨. 그래서 방금 되게 흐름이 막, 이러다 엄청 조용했던 거예요. 마 같은 이유. 하늘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안 아팠어요. 아, 아 예. 아, 번지 점프하셨죠? 날개 없어서 가지고 번지 점프해서. 아, 매니저님 버스 타. 너 이거 같이 느꼈어 지금. 선물 뭐 받고 싶어요? 너? 어. 이게 손편지. 오. 손편지 그거 하나면 돼요? 근데 언니 네, 꼭. 근데 손편지인데. 왜 돼요? 근데 손편지인데 그냥 영혼 없이 쓰는 거 말고 그냥 뭐 언니 도와주고 뭐 그래서 고맙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언니가 맨날 쓰는 내용 언니 맨날 쓰는 그런 거 말고 진심을 담아 또 추가해야 돼요 꼭 늘 진심이 꼭 공채 찢어서 말고 에이 찢어서 말고 야 인성이 언니 언니 매번 공채 찢어가지고 매번이야 그 과자 봉지 그 정리하는 거 있죠 어퍼 야 맛있다 우리 생일이야 생일 소원 있어요? 손편지 생일 소원? 생일 소원 아까 빌렸어요 말하면 안 이루어져 말하면 안 이루어져 그래 근데 안 말해도 안 이루어지던데 확인해 그러면은 말을 그러면 반반 맞아 수연이가 대표로 무반주 축하 댄스 내가 그냥 내려왔는데 그걸 왜 그냥 초콜릿이랑 생딸기 중에는 딸기고 초코 디저트? 근데 나 초코 막 좋아하지 않는 맞아 너 오히려 딸기를 좋아해 도현이는 과일? 생크림 더 좋아하지 나는 생크림 더 좋아해 상큼할 땐 딸기나 치즈 아! 나도 치즈 파다 갑자기 나도 치즈 파다 생크림 엘리 누나 오디오 실종 아빠가 저 계속 먹고 있었는데? 먹고 있었대요 내 쪽 음수가 제거했나 나랑 계속 도현 언니 마지막 12월달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도현 언니 마지막 12월인데 마지막 12월 아 2018년도 이렇게 보내요 누가 캐디 클까를 이렇게 꼽아놔요 이랬는데 야 무서워 거의 올려진 거 터진 게 아니고 여기 비었어요 여기 이렇게 둔 거예요 멤버들 예쁘대요. 저는 12월 하고 싶은 거 봐 이거 맨날 이런 거 하는 아아아 저는 이게 12월 저는 12월 어떻게 보내지? 알차게 일단 그러면 생일에는 뭐 할 거예요? 나 생일 때 가족들이랑 오 oh, 예스 보낼 거야 좋죠 그러면 25일 크리스마스 아 저 근데 25일에 진짜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를 하나도 안 챙기거든요 원래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챙기고 싶은지 그래 내가 그러다니까 올해 맞아 그래도 그래 내 방송 우리가 하도 안 챙겨서 그래요 아니 근데 뭔가 그렇지 나도 막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아 그래서 저 집에서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트리 이만한 거 샀거든 와 그거 다 같이 꾸미기로 했어 대박 얼마나 나도 써주겠어 원래 180짜리 살라 했는데
그것도 이쁘겠다. 저는 뭐야 트리를 아기 때 엄마가 먼저 사준다고 치워가지고 아기 때 한 4살 때 이후로 뭐 트리 꾸며본 적이 없어. 근데 150짜리는 이렇게 맞아. 아, 나 진짜 생각했어. 언니가 180살까 150살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150짜리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생각했는데 유정이 키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아, 집에 이제 창고 같은 데 트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꾸미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꾸며가지고 초등학교 때 잠깐 껴보고 아니 껴보고? 꾸며보고 없어졌어. 오, 트리가 없었어? 응. 위키미키에게 도연이란 릴레이로 진행해보재요. 자, 세이브 터시죠. 왜 나 혼자야? 나 혼자. 뭐라. 좋다. 언니부터. 시작. 위키미키에게 도연이란? 아, 수연에게 도연이란 이렇게 해야지. 수연에게 도연이란? 수연에게 도연이란? 진지하게 해봐. 아, 나 늘 진지한데. 아닌 것 같아요, 언니. 뭔가 저의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친구? 왜냐면 그러니까 저의 성향을 약간 좀 조금씩 바꿔주는 친구?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원래 조금 뭔가의 속마음을 말하기를 제가 원래 잘 안 좋아했고 꺼려했는데 이제 도연이를 만나고 멤버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점점 뭔가에 조금 말을 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지했죠. 좋은 존재네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진지했다. 엘리 언니. 엘리 언니. 아, 누나 생각하자. 알았어, 언니. 언니나. 나요? 아니, 누나 방금인데? 아직 부담돼. 왜 부담이 돼? 왜 그냥 하면 되지? 말 안 잘하는데. 너 리나에게 도연. 리나에게 도연이란? 일단 너무 좋은 언니이고 제가 친언니가 있잖아요. 근데 4살 차이가 났는데 근데 언니랑 뭘 해본 기억이 없어요, 많이. 친언니랑? 네, 친언니랑. 근데 되게 진짜 다들 친언니 같은데 뭔가 되게 언니 진짜 언니 역할을 되게 그래? 해주는 것 같아. 나 집에서 막내인데. 아, 되게 스폰지밥이 살짝 나도 그런 아 그래? 아 그리고 좀 뭔가 많이 배운다 해야 되나? 알려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좀 좋아요. 좀 좋아? 아니 많이 좋아요. 고마워. 좀 좋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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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이다. 나요? 왜 나야? 오케이. 앞줄부터. 앞줄. 아 사실 팬분들이 항상 물어보셔도 저는 제가 평생 친구라고 쓰는데 이게 되게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전 3살 때부터 친구도 있거든요. 제 기억이 희미하지만 근데 기억이 많이 없지만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도 뭔가 더 많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의지가 되고 많이 뭔가 친구라는 말이 말을 떠올려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 좋은 말이었다. 앞으로도 좀 같이 이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왜 가는 거야? 편지 네, 고마워. 좋아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루아의 부담감이 아니, 마지막 맞아. 아니야, 저 부담돼. 아니, 그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나을 것 같아. 점점 물었어. 아니 기대는 하지 말고 일단 알게 돼서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은
제가 가족에 친오빠가 있어요. 네. 오빠가 있는 것도 좋지만 언니를 만나고 뭔가 진짜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뭔가 막 가족처럼 지금 엄청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가족이어서 같이 살았으면은 인생이 너무 재밌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수업도 엄청 많이 쌓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집에서 같이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진짜로? 네. 그래? 내가 뭘 했었지? 별로 안 놀았잖아 우리. 그래요? 우리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너 맨날 나 얘기 안 껴주지 않았어? 내가 안 껴줬어. 뭐 내가 안 껴줘요? 내가 부린 것이 되게. 신기했어요. 오, 그래서
그랬나?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야. 나? 그래?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전에 또 밥을 안 먹은 거야. 비타민 영양제라도 하나 사줄까? 이런 거랑 좀 되게 챙겨줘야 챙겨주고 싶고. 좀 그래요. 그래? 챙겨줄래? 밥 좀 차려줘. 좋아, 나 차려줄 수 있어. 루시 그래도 그래도 나 요즘에 되게 잘 챙겨 먹고. 맞아. 그 요즘 좀 보기 좋아요. 나 요즘에 보기 좋아요. 밥 양도 많이 늘었고. 맞아요. 무슨 환자랑 환자였다가지고 그런 것처럼. 아니야, 고마워요. 걱정했어. 그래서 결론은 김도현은 괜찮은 애였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김도 생일 축하한다는 거. 아 좋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위키한테 축하받은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저희 방금 또 팬 사인회를 하고 왔거든요. 맞아요. 팬 사인회에서도 또 여러분들 그 키링들의 생일 축하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생일 축하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예, 팬사인회 못 오신 분들은 방금 지금 우리 V앱으로 함께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멤버들도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김미키 서로 아끼고 좋아해 주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좋고, 오래오래 그렇게 서로 아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알지? 아, 우린 다 알지. 왜냐? 지령이 내려오기 때문이지. 우리 다 손 키스를 알려줄까? 저희한테? 오케이! 좋아! 알리래. 어때? 자, 이거 하기 전까지 안 끝났어요. 84만 6,590! 뭐라고 뭐라고? 84만 6,590! 아니야, 그 전에 이거 빨리 끝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어떤 지역이 내려왔는지 150만 어때요? 150만 100만은 너무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러면 150만이 되면 시간을 정해서 150만이 되면 오 괜찮지. 아, 1분 안에 아니 아닐까? 5분 3분 어 3분 어 그럼 7시 아, 2분까지 3분 안 돼? 7시 10분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요? 7시 아니 7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10분까지 150만 되면 아니 근데 뽀뽀 내가 받았는데 왜 내가 싫어? 당사자가 싫었는데 키링들이 좋아해서? 원하니까. 알겠어요. 키링들이 원한다면 받아야죠. 여러분 150만 이거 진짜 와, 와. 갑자기 막 이벤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누르시는 거 아니야? 매니저 지금 누르시려고 예예 누르자고 세상 자 그러면 7시 10분까지 150만의 헤트수가 넘으면은 조연이에게 뽀뽀를 네 엄마 잠깐 꺼주시길. 아 어머니 뭐예요? 어머니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다 엄지 손가락을 없애보면 돼. 안 돼. 손가락아 힘내자. 하트 너희들 이러더라뇨. 벌써 50만이야. 뭐라고 있어요? 와 자 우리 한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팀들이 우리에게 집중하자. 자 오늘 패스 너무 재밌었죠?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그쵸? 아, 오늘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 패스.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보내기 싫었어요. 우리 컴백 언제 하게? 집중. 자, 우리 컴백 언제 하게? 저희 컴백 바로. 아! 집중되죠. 왜 하트 누르다가 말고? 어? 아, 괜찮아. 또 집중될 만한 얘기 또. 우린 곡 제목이 1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1도 모르면서. 예, 100만 지나갔습니다. 왜이래? 얼굴 약간 재밌는데? 이건 막매 같은데? 150만이었죠. 초세고였죠? 150만이었어. 너무 무서워. 200만이었는데? 살 것 같아요? 200만이었는데? 빨리 올려. 아니 왜 진작에 그렇게 안 누르시고.
보여주시네? 야 지금 이거 볼 때마다 마늘 맛이 올라. 어,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 진짜 이렇게 막 누르신가 봐. 도현이 여태껏 가족들이랑 보냈던 생일 중에 기억나는 생일이 뭐가 있어요? 나 없어요. 아 연습하느라고 그런구나. 아니 그런 슬픈 스토리는 아닌데 기억을 잘 못해. 옛날 기억을. 아 옛날 그래서 옛날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이게 너무 아쉬워.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도 다 흐릿흐릿하니까. 옛날 기억 잘 못해. 근데 다 기억하는 옛날 기억이야? 근데 생각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아예 안 나고 옛날에 유치원 때 할머니가 수수팥떡 안 사. 네? 아, 어, 알아. 이게 몇 살까지만 해주는 게 있어요. 우와, 그거를 할머니가 직접 만드셔가지고 새벽마다 계속 만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떡이에요, 떡. 팥떡? 팥떡. 떡인데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면 할머니가 떡 만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랑 나눠 먹고 막 그랬는데 그 기억만 나요. 나 기억 되게 잘해. 나 유치원 때 일들도 다 기억하고 초등학교 때 일들도 거의 기억하고. 나 장기 기억력이 좋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기억이면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 진짜 이게 막 보락가락해. 맞아. 그럴 수 이게 사진인지 진짜인지 막 기억이 안 나. 세윤이 많은 세윤이가 기억나는 게 유치원 때 아, 내 생일 딱 내 생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1월 초잖아요. 1월 그 1월 달 생일 이렇게 애들 다 같이 모여서 유치원에 사진 찍고 못지겠다 못지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옆에 뽀뽀하라 그래가지고 맨날 받았어. 뭐야? 아 근데 근데 유치원 때 이 세상에 뽀뽀는 다 없애버려. 내가 진짜 하고 싫은 남자애한테 이렇게 뽀뽀했어. 남자애한테 했어요? 그래. 근데 유치원 때는 그래야 돼? 많이 남자애들 나 유치원 사진 왜 이렇게 뽀뽀하죠? 그 뭐야? 나는 우리는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 나는 생일 때마다 모르는 거잖아. 잘해 이렇게 우리는 언니가 아니에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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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이 언니야. 완전 리얼하게 진짜 디즈니에서 파는 거 있고 그 유치원 때 7살 때는 백설공주 완전 화려한 거 있고 그러니까. 아 백설공주가 맞다 백설공주 응 진짜 귀여운 그리고 아 막 그런 것도 생각나 옛날에 나 발레 할 때 발레 복을 그냥 평범한 거 이렇게 깜깜하고 샀었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유치원에서 파는 파 뭐라 해야 돼 파츠 같은 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달아줘서 되게 잘 잡았어요. 유치원에서 파츠를 팔아? 아니 그 만드는 거 이게 그게 있어 나 뭔지 알아. 이거 막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코너가 있는데 그 막 장터가 체험할 수 있는 만드는 거 그런 비즈랑 막 이런 거 막 하기 있어서 자유 시간 있으면 거기 가서 해도 되고 놀이터 가서 놀아도 되고 막 이래도 됐었는데 그 비즈 같은 걸 내가 막 이렇게 많이 챙겨오면 엄마가 그거 있잖아요 납작한데 되게 얇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도서처럼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있어요? 감사해요. 어떤 분이 얘들아 우리 항상 함께하자 유유 항상 너네 우리한테 원동력이야 우리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와. 갑자기 사진 써주셨어. 나 이번 생일이 되게 좋았어. 이번 생일 되게 좋은 꿈 꿨어. 오. 꿈을 꿨다고? 네. 아 진짜 돼지 꿈 아 되게 그냥 그때 언니들이 깜짝 생일 파티 해주고 나서 엄청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 되게 생일이라서 좋은 꿈 꾸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잤는데 좋은 꿈 꿨어? 진짜 좋은 꿈 꿨어. 너 떠났어요? 아 없어. 나는 안 쉬워.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까먹고 싶지 않아서 일기를 썼었어요. 진짜? 맞아 그림 일기 썼어요. 나는 뭐지? 작년 생일날에 가족들이랑 보내가지고 우리 맨날 찍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일 12시가 땡! 되면은 다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거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내 생일날마다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 나는 아쉬웠어요. 매년 생일날 찍게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멀었어. 어 네?
아, 150마리 준비했는데요. 오, 와. 와, 진짜? 소름이야. 6분이에요. 6분인데 150마리 몇 대예요? 3만이에요. 네. 와. 자, 그러면 기분 좋게 가 볼게. 자, 야, 입 좀 닦아 봐. 입 좀 닦고 해. 자, 준이 스마일 유지하시고. 진짜 이렇게 뽀뽀하는 그룹을 해봐야겠다. 생일때마다 뽀뽀 릴레이를 하는 그룹 이렇게 뽀뽀 이게 근데 각자 뽀 하는 게 되게 애매하나? 아, 아니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뽀뽀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건 치고 들어와야 돼. 오. 어? 웃어 웃어 웃어. 뭐야 그거 안 들어. 더 웃어 웃어래. 약간 마상인데? 옆에 레고 레고 레고. 자, 이런 거 빨리 빨리 빨리. 야, 정신없이 어, 맞아.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이것도 눈치 게임이에요. 오케이. 눈치 게임이야. 같이 하면. 야, 이 팀은 눈치 게임이야. 야, 양쪽에서 가자. 유정아, 유정아, 리나야. 가자. 하나, 둘. 빨리 빨리. 야, 자, 웃어 웃어. 그렇지 그렇지. 자, 야, 한 명 와라. 아, 세이. 아, 야, 눈치 세이야. 아, 잠 뭐야? 여기 닦고 싶어 나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일단 4대로 나서 돌아왔어요. 이거 나야? 응. 어머. 저기 이게 세이 언니 이게 유정 언니 이게 나 이게 나거든. 어, 그래. 응. 아, 나도 잘한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죠. 축하해 누나님 생일 축하해. 축하해줘서 고마워. 우리 키링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와 근데 진짜 대박.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6분 만에. 빠른 시간. 아 진짜. 다들 언제 스트레칭하시고. 다남요. 오케이. 자, 오늘 도현이 네. 생일 아주 많이 축하하고 크러쉬 활동 이제 저희 끝났습니다. 와! 완전 끝났어요. 키린들도 너무너무 6주 동안 고생 많았고 위킴키도 네. 고생 많았고 이제 위킴키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휴식을 갖고 다음 앨범 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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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저렇게 웨이브를 해야 돼요? 웨이브 다 같이 해. 오케이. 자, 하나, 둘.